무엇으로부터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지금 알아야 할 안보 이슈를 선별해 정밀하게 묻고 명쾌하게 풀어봅니다. 우리 안전과 평화를 다지는 시간, 디펜스 프라임 조수빈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상황에서 한반도 안보도 엄중해졌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과연 어디까지 왔을까요? 프라임 이슈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네, 조 교수님, 북한이 다양한 미사일을 잇따라 도발하는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서 벌써 수차례 쏘아 올리고 있는데 먼저 어떤 미사일들을 발사했습니까? 너무 많이 쏴서 문제인데요. 네. 네, 저도 추적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외우기도 어렵습니다. 네, 뭐 계량형이 막 나와서 네. 힘든데 우선 1월 14일 날, 지난 1월 14일에는 고체 연료 기반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쐈다고 발표를 했고요. 19일에는 이제 수중 핵거래인 헤일 5-13, 그다음에 24일과 28일에는 전술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전략순항 미사일인 불화살 3-31. 네. 30일에는 역시 전술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화살 2. 그다음에 2월 2일에는 불화살 3-31의 개량형이거나 아니면 신형 순항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주셔도 상당히 복잡한데 네. 극초음속 미사일, 초음속보다 더한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무서운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걸 게임 체인저라고 하더군요. 지난달에는 이제 북한이 극초음속 중장거리 고체 연료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이거 과연 믿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신년 초부터 북한이 연일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이제 하이퍼소닉 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마하, 이제 소리의 속도를 뜻하는 음속, 그래서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내는 미사일을 우리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고요. 네. 보통 일반적인 초음속 전투기가 마하 2에서 3 정도인데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이상, 최대 뭐 마하 10에서 15 이상까지도 속도를 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를 내더라. 네. 사실 평양에서 서울까지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채 도달 시간이 1분을 넘지 않습니다. 1분도 안 된다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빠른 속도를 내는 이러한 무기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예. 말씀하셨듯이 이른바 오늘날 전쟁과 전장에서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러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성공한 이제 발사에 성공한 나라는 극히 드문데요. 뭐 미국과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은 2021년 9월에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처음 실시를 했고 예. 사실 우리나라도 현무포인 경우에는 마하5에서 최대 마하 10까지도 속도를 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도 그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발 국가의 이름을 같이 올릴 수 있었죠.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저는 우리나라는 없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네. 지금 사실 뭐 마하 이런 얘기하셨을 때는 감이 안 왔어요. 일반인으로서는. 근데 평양에서 북한에서 쏘아 올렸을 때 서울까지 1분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는 거의 대응할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굉장히 무시무시한데요.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북한인지 ICBM 개발, 특히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ICBM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고체 연료를 사용한다는 게 왜 중요할까요? 먼저 이제 기본적인 이 미사일에 대한 재원과 특성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로켓에 탄두를 싣게 되면 우리가 이걸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켓에 가령 인공위성을 싣게 되면 우주 발사체라고 또 구분을 하죠. 미사일의 기본적인 이제 연료는 액체 연료와 그리고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데 네. 액체 연료에는 액화수소를 기반으로 이제 화학 작용에 의한 화학 원리에 의해서 추진력을 얻어내서 미사일을 쏘아 올리게 됩니다. 근데 이때의 화학 작용에 대한 화학 반응 에너지 그리고 이 에너지를 다시 운동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좀 예민하고도 좀 복잡한 시스템을 거치게 되고요. 네. 고체 연료는 이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다이너마이트의 원료로 쓰이죠. 이제 나이트로 글리세린 등으로 이제 만들어지면서 구조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제 액체 연료 기반의 발사체와 고체 연료의 발사체의 어떤 그런 기술적인 특징을 보자면 훨씬 더 단순한 구조로 돼 있더라. 그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비용도 훨씬 저렴합니다. 고체 연료가. 고체가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가 군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액체 연료를 미사일에 주입할 때는 미사일에 액체 연료 주입 시간이 걸려요. 근데 고체 연료는 딱 넣기만 하면 될 거예요. 그렇죠. 어. 그래서 이게 어떤 군사용으로서 작전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훨씬 효용도가 크더라. 예. 쉽게 얘기하면 고체 연료가 좀 딱딱하니까 다루기도 쉽고 싸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전쟁을 할 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기동성이 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받아들여지는데 지금 북한이 지금 미사일 기술이 진하고 있는 점만은 분명해 보여요. 특히 중단거리 미사일이 굉장히 우리한테 위협적인데 북한이 이제 단거리 미사일 이건 우리를 공격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단거리 미사일도 꾸준하게 개발해 왔죠. 이게 보면은 북한의 어떤 미사일 개발사를 보게 되면 명확한 정치와 전략이 들어있어요. 네. 그러니까 ICBM 탄부터 해서 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한꺼번에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러시아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아 만든 뭐 북한판 뭐 이스칸데르 KN-23이라고 하죠. 사거리가 한 800km 정도가 돼요. 북한판 뭐 에이테큠스라는 것도 사거리 500km가 되는데 KN-24라고 부르고 네. 그다음에 대구경 방사포인 KN-25는 한 400km 정도가 되는데 개발했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네. KN-23이 지금 러시아로 제공이 돼서 러시아에서 또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데 쓰이고 있다. 뭐 잔해까지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실전에 배치가 돼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다시 북한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거잖아요. 예, 그러면 더 이제 저희한테는 치명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KN-23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사용된 것으로 추적이 되고 있고 또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건데 이런 보도도 있어요. 블룸버그 통신에 나왔는데 패트리어트가 이걸 방어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실제로 피해 규모를 줄였습니까? 예, 22일 현지 시간이죠.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제 CSIS라고 하는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 이제 국제 문제 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을 인용을 했는데요. 이제 지금까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패트리엇 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이제 러시아의 미사일을 막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겠더라. 그리고 북한의 탄도 미사일이 이 패트리엇의 요격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또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하는 보도를 낸 바 있는데요. 네. 이러한 CSIS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이제 러시아가 키이우에 패트리엇 포대를 공격하려고 했을 때 당시 패트리엇 시스템이 총 34기의 당시 러시아에서 발사했었던 미사일을 모두 요격을 하는데 성공했다라고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러한 패트리엇 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가 그 시스템이 충분히 효과적인 방어 체계와 성능을 좀 보여줬다, 예. 입증한 바 있다. 뭐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요약하면 미사일 잡는 미사일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행히도 우리도 이제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특징을 가졌습니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뭐 팩2, 팩3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계속해서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 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팩2에 관련된 경우에는 GEMT라는 그 미사일이 있어요. 이게 사거리가 160에서 180km 정도 되는 거예요. 사거리가. 그다음에 속도가 마하 5 정도가 돼요. 그다음에 요격 고도가 15에서 20km 정도가 되는 거고 요격 방식을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폭발 파편 방식입니다. 포탄 파편 폭발 파편 방식인데 이게 뭐냐면 이름도 어려워. 미사일이 이제 오게 되면 잡는 미사일이잖아요. 예. 지근거리가 가게 되면 이게 근접신간에 터지고 버려요. 아. 그럼 파편에 의해서 이게 이제 터지게 되는 것이죠. 네. 예. 이에 반해서 이제 팩3 같은 경우는 개량된 거겠죠. 왜 2에서 3로 갔으니까. 이거는 이제 미사일 중에서 MSE 미사일이라고 있는데 사거리가 90km로 좀 좁아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탄도 그 미사일에 좀 최적화된 어떤 거리를 갖겠다는 의미고요. 네. 그다음에 속도는 그 대신에 마하 5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격 고도는 팩2는 15에서 20이었는데 15에서 30km 정도가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요격 방식이 이게 히트킬입니다. 네. 직격 파괴 방식인데 갖다 박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왜 이렇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발 파편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근접신관을 통해 파편이 터지잖아요. 네. 이제 완전히 파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완전히 네. 정교하게 딱 네네네. 때리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러면 네. 이게 탄두가 살아있으면 내려왔을 때 밑에 도시가 있다면 네. 그다음에 또 이제 그 기체가 내려왔을
투하가 된다면 2차 포가 되는 거죠. 커질 수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팩2하고 팩3의 어떤 부분들 요격 고도 차이도 있지만 이런 어떤 요격 방식의 차이가 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지금 뭐 도시화가 되면서 메가시티가 막 확장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얘를 배치가 된다면 도시의 어떤 내곽이라든가 경계선 상에는 팩3를 배치하고 그다음에 올 수 있는 곳을 예상해갖고 그 먼 곳에는 외곽에다가는 팩2를 이렇게 배치한 어떤 그런 어떤 작전 운용적인 어떤 그 지혜를 발휘해야 되겠죠. 천궁 시리즈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천궁은 네. 어떤 거를 공격할 방어할 수 있는 무기일까요? 예, 먼저 천궁 시리즈 중에서도 첫 번째 버전인 이제 천궁은 주로 이제 암속이나 또는 초음속으로 날아오는 적의 항공기와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네. 우리가 미사일을 구분할 땐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탄도미사일, 또 하나는 순항미사일로 구분을 하는데 네. 탄도미사일은 이제 중력의 원칙에 따라 이제 포물선을 그리면서 포탄이 날아가는 형태를 우리가 탄도미사일이라고 하죠. 네. 이 탄도미사일은 무거운 하부 중량을 견디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아간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네. 반면에 순항미사일은 이제 미사일 하단에 카나드라고 하는 꼬리날개가 부착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동기와 구동기가 달려 있으면서 네. 발사 이후에 수직 상하 그리고 좌우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고 약간 비행기처럼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또 GPS 위성 송수신기를 달아서 이제 원격으로 이제 조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순항미사일은 정확도가 높습니다. 근데 이러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특징을 동시에 갖는 미사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극초음속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앞서 설명드렸던 하이퍼소닉 미스리 이러한 탄도미사일의 특징과 순항미사일의 특징을 동시에 갖추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앞서 말씀드렸던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그럼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뭐 요격해서 떨어뜨린다. 이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종말 단계에서 요격을 실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층 방어 체계라고 하죠. 각 고도에 따라서 고고도로부터 중고도, 저고도에 이르기까지 네. 그러한 다층의 고도에서 우리가 요격 시도를 하면서 그 요격에 대한 성공률을 높이게 되는데 극초음속 미사일은 워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사실 오늘날에는 이러한 극초음속을 미사일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나라 또는 그런 무기 체계는 우리가 조금 더 고도화해야 되는 네. 상황이고 예, 그런 점을 좀 우리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천궁2가 그러니까 중고도 요격을 담당한다는 점을 짚어봤는데 저고도는 어떤 무기 체계가 맡을 수 있을까요? 일명 뭐 한국형 뭐 아이언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 저희가 그 로우 엘티튜드 미사일 디펜스라고 해서 LAMD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번에 저희가 작년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급습을 할 때 아이언돔이 효과적으로 운영이 됐긴 하지만 그 물량 공세에 뭐랄까 압도를 당해서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예. 북한도 뭐 이렇게 반대편에서 많은 어떤 서울을 뭐 공격하거나 할 때도 그렇게 물량 공세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저희가 요격 체계로 개발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그 북한이 이제 쏠 수 있는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갱도화 되어 있는 것들이 170mm 뭐 그다음에 뭐 240mm 방사포하고 이런 것들 자주포들을 쏜다고 하게 되면 저희가 사실적으로 다 막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이제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계 어느 나라든 간에 이런 어떤 밀집된 어떤 포병들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네.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국민들이 좀 이렇게 군을 믿어주고 해셔야 될 게 뭐냐면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방어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저 지난 1월 19일 날 영국 국방부에서 발표한 어떤 의미심장한 어떤 기사가 있어요. 용의 화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용의 화염. 네, 용의 네. 화염. 이게 이제 레이저거든요. 그러니까 1km 떨어진 것에서 동전을 맞출 수 있는 50kW짜리 레이저 무기체계가 이제 실험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한 번 쏠 때 이게 얼마냐면 물어보니까 17,000원. 에? 17,000원이요. 싸죠? 저도 쏘겠는데. 네. 17,000원이에요. 진짜요? 예. 네. 그리고 그 또 이제 안타까운 소식일 수도 있지만은 지금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지금 준동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에 이제 방어를 하기 위해서 미 해군의 그 그래블리호가 운영되고 있는데 1월 30일 날 후티 반군이 이제 순항미사일을 발사를 했어요. 근데 그게 1.6km 앞에서 이제 저지가 됩니다. 네. 그냥 팔랑스라고 하는 무기체계가 있는데 기관총이 막 돌아가면서 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같이 작동을 해서 무력화 시켰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저희가 이제 그 서울이라는 것들이 지정학적으로 이제 북한과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수단을 좀 중첩적이고
복합적으로 운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뭐 대화력전도 있어요. 그건 차지하더라도 이제 LAMD 플러스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저 그다음에 이런 것처럼 근접방어 무기체 이런 것들을 융복합하게 된다면 저희 안전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희가 국민적 관심을 높이게 된다면 네. 조만간에 실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 중인 무기체계를 좀 짚어볼 건데요. 최근에 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가 요격시험에 성공한 영상이 공개됐거든요. 이거 좀 네. 얘기 좀 해주시죠. 이게 이제 그 엘셈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엘셈? 네네. 예. 그래서 L이 뭐 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지상에서 50km까지 이제 그 요격할 수 있는 지대공 미사일이에요. 그래서 2027년까지 이제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생각해보시면은 어느 공간이 딱 있는데 예를 어떤 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수단을 하나를 갖고 있는 것과 두 개를 갖고 있는 것, 세 개를 갖고 있는 것과 네 개를 갖고 있는 것.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그렇죠. 거죠. 지금 현재는 이 50km까지 운용할 수 있는 고고도에 관련된 것들 이제 사드가 저희가 갖고 있는데 그 우리 주한미군들이 갖고 있죠. 그거를 갖다가 저희가 뒷받침하고 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엘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엄청난 게 레이더가 다기능이라서 310km부터 뭐 떨어진 곳까지 이제 다 저희가 탐지를 할 수가 있고 동시 추적과 동시 요격을 할 수 있어요. 10개까지.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어떤 미사일의 성능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엘셈이 갖고 있는 유도탄 중에 ABM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사거리가 150에서 300km까지 갑니다. 네. 그다음에 마하 8.81로 가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속도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오기 전에 가장 원거리로부터 이제 요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인 거예요. 요격 고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에서 60km. 그래서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이제 사드와 함께 이게 고고도에서 중첩 운용이 된다면 네. 저희 안정성은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이죠. 네. 그 지금 엘셈 같은 경우는 2027년에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것보다 요격 고도가 더 상향된 엘셈2도 개발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엘셈2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을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한 걸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천궁2가 요격 고도가 15km 내외인데 반해서 이 엘셈은 요격 고도가 상향돼서 이제 100km까지도 요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엘셈의 이제 방어 범위가 또 기존보다 3배 이상 확장돼서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활공 단계에서 요격 이제 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 되는데 이제 주한 미군에 배치돼 있는 현 사드와 동일한 요격 고도에서 북한의 이러한 미사일 등을 타격할 수 있는 SM2가 또 앞으로 2035년까지 네. 지금 약 2조 7,1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개발된 예정이고요. 예, 특히 공군의 미사일 방어 사령부에 엘셈 운영 부대를 창설할 계획인데요.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 기지처럼 별도의 엘셈 운영 부대를 신설해 하층 방어 이제 전력 부대와 연동해서 이제 복합적이고도 다층적인 방어 체계를 네. 이제 고도화해서 구축하겠다는 그러한 구상을 또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요격 체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라는 게 우리가 요격할 수 있는 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탐지하고 또 이거를 정보까지 연동을 시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최대한 빨리 우리가 알아차려서 그래야 요격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탐지 체계, 뭐 정보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 오늘날의 무기 체계의 가장 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인터오퍼어빌리티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호 운용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바로 이러한 상호 운용성에 있어서도 오늘날 우리의 한국형 방어 체계는 조기 경보 이후 자체 탐지 그리고 경보 이후에 그리고 교전 통제소를 중심으로 이제 연동 방어 체계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러한 탐지 유격하는 그러한 핵심 기술들을 보유하고 또 이런 것들이 지금 전력화되어 있더라. 그래서 현행 우리 군은 북한이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하게 되면 이제 미사일 방어 체계에 이제 최첨단 레이저뿐만 아니라 해군 이지삼에 탑재된 또 레이더, 고성능 레이더 그리고 이외에도 부산에 설치되어 있는 그린파인더 레이더 기지 등이 또 촘촘하게 이러한 것들 탐지사단 등을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네. 북한이 이제 어떠한 도발을 하더라도 우리가 조기에 이걸 식별하고 탐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탐지를 하면요. 근데 이거를 또 공유해야 되잖아요, 정보를. 북한의 미사일은 교묘하고 영활하다.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정도가 되면 평시에 이런 미사일을 쏘거나 전시 이렇게 된다면 미사일만 쏘지 않겠죠.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사이버전도 할 것이고 전자전도 할 것이고
지금 그 모습이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탄도미사일 쏠 때 저번에 한번 소개를 드렸지만은 샤이드 136 같은 장거리 자폭 드론을 이제 떼드론 형태로 해서 재파식으로 공격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되게 중요한 사이트가 있어요. 얘네들을 혼란시키기 위해서 다섯 대나 일곱 대로 이게 하나의 군집 형태로 해서 걔네들이 있는 방공체계를 우선 다 무력화시키고 마지막에 이런 어떤 탄도미사일로 정확하게 타격하게 된다면 그 사이트는 폭파가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북한에 대입해보면 예를 들어서 고고도하고 중고도에서 운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네. 그다음에 저고도에서 걔네들이 말하고 있는 순항미사일과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장거리 자폭도는 같이 운영한다면 각각에 있는 고고도와 중고도와 저고도에 있는 것들이 실시간대에 그 데이터가 송수신 안 되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탄도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어떤 백화점 나열식으로 해서 무기체계만 발전시킬 게 아니라 이 무기체계가 실시간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그 인공위성으로 해서 그 초연결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근데 그게 100% 안전할까요?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적에 의해 사이버전이나 전자전에서 끊어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하고 있는 스타링크처럼 민간 위성을 우리가 좀 이렇게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고고도에서 운용할 수 있는 UAV를 운용해서 통신이라든가 데이터 링크를 할 수 있다든가 그런 어떤 대체 수단도 우리가 저희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되겠죠. 네. 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짚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이더를 활용한 작전 체계는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제2차 세계 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딥하고입니다. 1940년 6월 프랑스 덩케르크에서 프랑스를 굴복시킨 독일. 이제 그들의 시선은 영국으로 향합니다. 런던을 초토화시키고 항복 문서를 받아낼 야심찬 계획을 세우죠. 영국 해협을 건너려면 영국 공군을 무력화시켜야 했지만 공군 전력이 우세했던 독일은 자신 있었습니다. 그렇게 1940년 8월 13일 독일의 급강화 폭격기에 슈투카 수백 대가 영국을 향해 은밀히 출격합니다. 하지만 독일 공군이 영국 하늘을 접수하려던 순간 영국 공군 스피파이어와 허리케인 전투기가 그들을 에워싸고 선제 공격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영국은 독일 공군의 움직임을 어떻게 미리 알았을까요? 1935년 영국 기상청에서 일하던 로버트 왓슨 와트는 런던 항공성 고위층으로부터 한 통의 전문을 받습니다. 라디오파 발신기로 비행기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죽음의 광선 개발이 가능하냐는 황당한 문이었죠. 당시 공군력이 약했던 영국은 독일의 공습으로부터 본토를 지킬 방안을 강구했고 그 아이디어가 살인 광선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한 왓슨 와트의 답은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었죠. 불가능이었습니다. 약한 라디오파로는 거대한 비행기의 피해를 입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항공성 고위층의 요청에 부정적인 답을 내놓을 수는 없는 노릇. 어떻게든 기대에 부응하는 발명을 이뤄내야 했습니다. 다행히 왓슨 와트의 곁에는 유능한 동료 아놀드 윌킨스가 있었고 그를 통해 중요한 사실을 알아내는데요. 바로 라디오파는 금속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 적기가 날아오는 방향으로 라디오파를 보냈을 때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전파로 적군의 위치를 탐지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한껏 들뜰 왓슨 와트는 전파를 이용한 조기경보 장치를 만들자는 제안을 들고 당시 공군 전투기사령부 사령관 휴 다우딩 대장을 찾아가죠. 하지만 깐깐한 다우딩은 실제 작동하는 모습을 볼 때까지는 지원을 해줄 수 없다며 차가운 반응을 보입니다. 이에 왓슨 와트는 백방의 노력 끝에 레이더를 발명하고 마침내 공군 대장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하는데요. 1935년 2월 26일 1만 2천 킬로미터 밖에 있는 폭격기 탐지 실험에 성공한 겁니다. 이때부터 다우딩은 왓슨 와트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어줍니다. 당시 전투기 사령부에 할당된 예산이 적었음에도 거금을 마련하여 본격적인 레이더 개발을 위해 연구비를 지원하죠. 하지만 레이더 기지 건설은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군 관계자와 정부 관료들은 레이더의 성능을 못 믿어했고 차라리 그 비용으로 전투기와 조종사를 늘리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우딩은 고집스럽게 레이더 기지 건설을 밀고 나갔고 1937년 8월까지 영국 남부와 동부 해안선에 약 20개의 레이더 기지를 구축합니다. 이게 바로 최초의 레이더 기지, 체인홈인데요. 적기에 반사돼 돌아오는 전파로 거리와 속도, 이동 경로, 고도 등을 미리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주파 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회전식 수신기로
저고도로 침입하는 항공기를 100km 거리에서 탐지할 수도 있었죠. 체인홈 덕분에 영국 공군은 수차례 이어진 독일 공군의 공습을 막아낼 수 있었고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레이더를 발명한 사람은 로버트 왓슨 와트 박사였지만 일찍이 레이더 기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 지원한 사람은 방공 책임자였던 휴 다우딩 대장이었습니다. 레이더로부터 정보를 받아 중앙관제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각 전투 비행단에 작전을 지시하는 방식을 처음으로 만든 건데요. 보이지 않는 적군의 속살까지 들여다보는 레이더는 오늘날 필수 전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 당시에 레이더를 처음 배치한 이후 지금까지도 연구 개발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더욱 강력한 방공 체계가 구축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딥하고였습니다. 네, 디펜스 프라임 오늘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 중에서 가장 위협으로 꼽히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잠수함에서 발사한 미사일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신형 전술 핵 공격 잠수함 진수식까지 열었습니다. 이거 SLBM이라고 하던데요. 이 위협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 잠수함은 고도의 은밀성과 그다음에 어떤 치명적인 이런 공격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인 수단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SLBM은요, 우리가 이제 ICBM이라고 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잠수함에서 발사돼요. 그래서 이걸 SLBM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고도의 은밀성과 그다음에 치명적인 공격력을 갖고 있는 이 잠수함, 이 잠수함에 발사되는 미사일의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경량화해서 발사했을 시에 결국은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거죠, 잠수함에서. 그러한 부분에서 보면 사실 우리 안보에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은밀성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게 미리 알기가 어려운 건가요?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잠수함은 아까 말씀드린 미사일보다 더 교묘하고 영활합니다. 공유로 나가버리면은 저희가 뭐 작전을 할 수 있는 요소가 그 넓은 바다에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미사일을 발사한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얘네들이 이제 영해에서 공해로 나가고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하면 저희한테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 위해서 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탄도미사일만 속에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양한 것들을 이제 융복합해서 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 1월 19일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수중 해거래 해일 5-23 이거를 쏘게 된다면 이게 뭐냐면 이제 러시아의 포세이돈 100킬로톤급의 전술 해거래가 하게 되면은 해일이 엄청나게 높게 오고요. 네. 그 지역이 다 이제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시가 되게 되면 저희가 주한 미군이라든가 이런 분들 이런 자산들 못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요새 또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무인수상장 자폭을 운영하죠. 네. 이런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운영했을 때 이걸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를 좀 이렇게 극복하기 위한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유령함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 해군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이제 유령함대를 만들고 있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유인함대가 직접적으로 전투를 하게 되면 피해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앞쪽에 앞단에다가 유인체계를 이제 공중 해상 해저에 넣어서 이제 접촉을 하면서 네네. 사전 경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미 국방부에 작년에 발표한 것처럼 레플리케이터 프로젝트를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물량 공세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능형 무인 체계를 대거 전력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희가 특히 지금 현재 그 서해안하고 남해안만 보고 있지만 북극 항로가 녹으면서 이제 동해안의 어떤 그 가치가 높아지고 있고요. 작년에 보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가 해상 훈련을 했고 올해는 또 뭐 북한도 같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쪽에 대한 어업권이라든가 아니면 항로의 어떤 자유가 제한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해군 같은 경우는 동해에 있는 그 함대부터 해서 유무인 복합적으로 갈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작전 반경이 늘어나겠죠. 무인체계가 늘어나니까. 그러면 빨리 탐지가 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저희가 어드밴티지가 있는 겁니다. 네. 자, 해군도 북한 미사일 탐지 추적 또 요격 능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의 정조 대응함이 지금 시험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SM-6 미사일이라는 게 배치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이건 어떻게 활용되는 건가요? 2022년에 진수된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 정조 대응함에 약 8,500억 여원을 들여서 SM-6 미사일 총 38기를 배치하게 될 것이라고 언론에 보도한 바 있는데요. 이 SM-6 미사일은 이제 미국의 레이시온이라고 하는 방위산업체가 있는데요. 이 레이시온사가 개발을 해서 이제 미군이 이제 운용 중인
함대공 미사일이 되겠습니다. 네. 즉 함정에서 발사가 돼서 공중의 적, 그러니까 공중의 어떤 목표물, 어떤 항공기나 또는 미사일 등을 이제 타격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함대공 미사일이 되겠고, 사거리는 240km에서 최대 400km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최첨단의 해군 전력 중에 수상함 전력 중에 이지스함에는 반드시 배치되어야 되는 필수 미사일이 되겠고요. 예. 함대공뿐만 아니라 함대함용으로도 현재 개발되어 운영 중이고요. 네. 이제 미국을 제외하고 해외에서 처음으로 이 SM-6 미사일을 도입한 나라는 이제 참고로 일본이 되겠습니다. 아, 일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여기 배치를 하겠다. 한국형 복합다층 미사일 방어체계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앞으로 어떻게 전략화해야 될지 좀 일타 강사하시니까 쉽게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그 구축체계를 잘 갖고 있는 나라 미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있는데 저희도 참 잘하고 있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고도를 종말 단계로 했을 때 뭐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로 이렇게 뭐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각각에 있는 고도에 이제 자산을 복합화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복합화한 자산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중첩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공동의 이제 크로스 도메인이 생기면서 앞에 있는 앞단에서 놓친 것을 뒷단에서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동시에 뭐냐면 각각에 있는 그 요격 체계들과 탐지 체계를 초연결할 수 있는 것들. 아까 말씀드린 대체 어떤 전자전이나 사이버전이 있을 때 대체까지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있어야 되고요. 중요한 거는 마냥 그렇다 해도 무조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집어넣어서 어떤 미사일이다, 여기 가장 최적화된 게 무엇이다,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요격하는 게 가장 좋다, 밑에 민간인이 있으니까 이쪽에 하는 게 좋다 하는 것들을 진흥화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저희가 지금 다 그걸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넓지 않아요. 한반도가 넓지 않고 그다음에 저희가 인구 절벽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메가시티화 되기 때문에 수도권과 뭐 동남권과 충청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밀집되어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타격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어떤 미사일은 정식하지가 않아요. 미사일만 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특수작전 부대도 같이 이제 배합할 수가 있고요. 장거리 자폭 드론에 대해서 저희가 특히 그 신경을 써야 됩니다. 가장 좋은 어떤 가성비 높은 어떤 기만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드론 체계를 지금 상당히 많이 뭐랄까 집중적으로 되게 중요하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미사일 체계가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가 있지만 그 아랫단에 초저고도는 네. 예를 들어서 순항 미사일과 이제 이런 장거리 자폭 드론이 같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체계도 같이 발전시켜서 초연결 시켜가지고 저희가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발전 방향으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세분화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목적에 따라서 아까 뭐 미국하고 뭐 러시아 뭐 이런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고 있는 국가들을 좀 짚어주셨는데 또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이미 다 언급이 됐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미국과 러시아, 이스라엘, 뭐 우리나라 등이 있겠고요. 이러한 선진화된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해 놓은 나라들은 이걸 또 얼마나 또 고도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드 체계나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라고 하죠. 최근에는 아이언돔보다 한층 더 진보된 아이언빔이라고 하는 개념이 또 나왔어요. 빔이니까 이제 레이저가 네. 되겠죠. 네. 그래서 앞서서도 뭐 이스라엘이 이 아이언빔을 조기 전력화해서 또 실제로 또 일정 부분 또 효과와 어떤 그런 성능을 입증한 바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다층 방어 체계에 있어서 뭐 저고도, 중고도, 고고도에 대한 다층 방어도 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공중에 항공기에서 드론 무인기가 또 이제 공중에서 자폭을 하거나 또는 레이저를 통해서 공중에서 요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좀 범위를 확장해서 네. 고민을 해봐야 된다. 저는 실전 사례를 좀 짚어보고 싶은 게 아까 얘기하신 그 이스라엘 아이언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지금 미사일 방어 체계가 있긴 있다고 하던데 네. 좀 실전을 좀 짚어보면 어떨까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전략이 확고해요. 도시 중심으로 지킵니다. 도시 중심 지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초반부터 지금까지 그 도시를 지키는 대드론 체계와 대미사일 그 방어 체계가 완전히 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초창기에는 러시아가 탄도미사일 단발로 그냥 쏘는 형태로 해버렸거든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이제 뭐 이제 서방 세계에서 지원했던 아니면 제게 갖고 있던 이제 S 계열에 있는 이제 대공 미사일에서 다 이제 족족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술을 바꿔서 그럼 장거리 자폭 드론과 같이 섞어서 보내는 거예요. 보내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 미사일 방어 체계는 되게 특이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대공 미사일과 플러스해서 대드론 체계 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가장 먼 곳에부터 이렇게 오기까지는 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거 킨자를 다 요격했죠. 예. 가까이 오게 되면 또 이제 드론을 방어하기 위한 체계들이 이제 도시 곳곳에 쌓여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도 이런 가성비 높은 효과가 좋은 어떤 미사일 전략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친밀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하고도 예전까지는 친한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런 변화된 모습들이 북한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 플러스에서 대드론 체계는 같이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앞으로 어떤 점이 보강돼야 될까요? 예, 오늘날 이제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사실상 한반도 인근에서의 또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또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가장 위협적인 게 이제 핵무기도 무섭지만 결국 핵 자체가 무섭다기보다 이 핵무기를 투발하는 투발 수단, 투발 플랫폼을 얼마나 고도화해서 얼마나 먼 거리를 정확하게 타격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날 현대전에서는 이러한 미사일 체계가 초장서정화와 초정밀화에 좀 방점을 두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사실은 군사학에서는요, 이제 공격하는 자, 즉 공자와 방어하는 자, 방자. 그런데 방자가 항상 불리하다라는 거예요. 방자는 항상 불리하죠. 네. 네. 그래서 이러한 방자의 불리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네. 지금 현재 오늘날 우리 한국군도 마찬가지로 공세적 통합방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형 삼축체계도 보면 킬체인과 KAMD, KMPR로 가는데 킬체인은 그 어떤 도발이나 공격 징후가 아주 임박하거나 명백할 때는 우리가 선제타격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사실 국제법상의 전쟁법에서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한반도에서 또 다른 이런 좀 전쟁에 대한 뭐 있어서도 안 되고 저는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있던 삼축체계의 킬체인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옵션으로 가져갈 수 있다. 뭐 조심스러운 의견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상근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계속 진화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까 뭐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를 이제 병행해서 발전시키고 있는 거고 가까이 있는 사거리에서도 종류를 다양화하고 있고 영역을 다양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걔네들이 미사일이 어떤 그 전력이 고도화되고 있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거에 대한 전진 지속 능력은 별로 없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는 노력으로는 저는 충분히 조금만 더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얼마나 많은 양이 있는 것보다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갖고 있는 것들을 얼마나 융복합해서 실시간대 데이터를 송수신함으로써 그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미사일 방어체계뿐만 아니라 모든 무기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초연결 네트워크.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력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적외도를 저희가 점유하면서 정찰과 통신 능력을 극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더 박차를 가하고 근데 이거는 예정된 미래입니다. 내일 당장 할 수가 없어요. 회사 때문에 기술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갭을 뭐 이제 채울 수 있는 갭필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스타링크 이런 것들 또 저희가 어느 정도의 TRL을 갖고 있는 기술 성숙도가 있는 그 고고도 UAV 같은 것들을 운영하면서 병행해서 하게 되면은 유사시에도 저희가 그걸 대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를 도와주는 협력국이라든가 동맹국도 아 얘네들이 이런 의지가 있다 이런 어떤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하게 되면은 바로 모듈로서 참가하게 되면 저희가 효과적으로 이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네, 북한의 미사일에 맞서는 우리 방패도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국방혁신 4.0 정책 중에 하나가 무기체계의 전략화 기간을 단축한다는 건데요. 또 검증 절차도 개선한다고 합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군사력 건설을 기대하겠습니다. 디펜스 프라임은 매주 금요일 밤 10시 국방TV와 국방홍보 유튜브 채널에서 동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